20대, 30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건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있죠. 이 웰싱킹 책에서 쓴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회사가 망해가지고 빚이 10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희들은 뭘 달리 했을까? 진짜 한 1000명 정도를 연구를 했어요. 네. 이 내용을 적용해서 5년 만에 100년 동안 일했어도 못 이룰 꿈을 5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와. 몇 가지 룰을 적용해서 5년 동안 다 이루었는데요. 네. 우리 엄마는 1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쵸.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한테 부자는 얼마냐? 한번 계산해보세요. 100살까지 또는 120살까지 혹시 120살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얼마가 들을까?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살았을 때 계산해봤더니 3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언제까지 달성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넣어야 돼요. 300억 부자가 2027년까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5년 안에 3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잠재의식에 깊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요. 무의식이라는 내비게이션에 언제까지 어딜 가달라고 입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꿈을 못 꿔요. 이게 계산해보니까 안 되거든. 안 될 거야. 포기하자. 근데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보다도 누군가는 이룬 사람이 있나. 그리고 다음날부터 액션 플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할 일이 뭔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네. 한번 생각해봐. 히렌체님을 만나서 코치를 받는다. 2번, 히렌체님은 비디오를 열심히 본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을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생각하는 액션 플랜 중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하는 거야. 가장 쉬운 것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성장은요, 복리 성장이네, 복리 성장. 내가 오늘은 히렌차님을 만나는 거 되게 꿈 같고 어림도 없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야, 그분이 미쳤니? 너를 코칭해 주게?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저처럼요. 제가 딱 만나서 오늘 코칭 받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네. 뭘 안 하냐. 3박 부자가 인 사람이 안 할 것 같은 게 뭔지를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만나갖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 아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드시나요? 15년을 끊었습니다. 우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친 SNS, 지나친 드라마 보기, 지나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끊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하셨던 건 어떤 것이 주로 좀 시간 지나치게 시간을 잡아먹었었나요? 드라마 보기. 아, 그 앱을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 어느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드라마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보시면 이거 보잖아요. 야. 영어 앱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갖다 놓는 거예요. 아, 근데 넷플릭스도 있어요. 지금은 좀 봅니다. 보셔도 돼요, 회장님. 내가 한 문장으로 나는 2027년까지 한 300억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 막 써놔. 컴퓨터 바탕에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올려보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며칠 전의 것이 안 중요하게 되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네네. 3일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3일 후에 이제 막 먹죠. 근데 그게 당연해요. 작심삼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생각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실패했다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3일에 한 번씩 다시 시작했다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리즘 속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가지고 네. 핸드폰 바탕화면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다 바꾸는 거야. 비밀번호 되게 좋네요. 그죠? 네. 비밀번호 그렇게 바꿔야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바꿀래요? 2027년에 캐리체 회장님처럼 300억 부자가 되겠다. 이거를 비밀번호로 27. 아. 300억 캐리체. 이렇게 비밀번호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네. 캐리체님 핸드폰 없어지는 편이나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이 가져간 걸로.
57kg를 7월 1일까지 빼겠다. 570701. 5kg 넘게를 빼려고 했는데 13kg 뺐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요. 와. 지금 다시 좀 쪘지만. 와.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10%와 잠재의식 90%로 성공을 한대요. 아, 잠재의식이 중요하군요, 그만큼. 정말 중요해요, 정말. 회장님의 책 웰싱킹에서 저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캘리달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이미 행복해졌으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맹점을 내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으셨다는 에피소드 읽었는데요.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삶이 회장님의 성공의 큰 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선택들을 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빚 10억 지고 죽고 싶을 때 엄마만을 위해서 살아만 있어주자. 네. 그냥 직장 있고 결혼 생활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날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의 마흔에 사업 망한 여자를 안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쓰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좀 중심이 엄마로 밖으로 떠났잖아요. 네. 저한테 떠나니까 이게 사람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프랑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아시아인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다가 네. 마트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를 하면 돈도 안 들고 황금 같은 자리를 얻어서 여기다 이제 아시아인들을 얼마나 좋을까. 너무 슈퍼가 많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갑자기 30개를 오픈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자꾸 스페인에서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네. 스페인을 가봤더니 스페인에 있는 한인들이 너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태권도 사범님으로 태권도를 차렸다가 이제 태권도리가 인기가 없어지면서 100명을 만났는데 직업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핸들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코치님들이 켈리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망할 수 있어. 너 프랑스의 것도 잘못하는데 네가 왜 스페인까지 가. 남편은 켈리야 여기 갔더니 슈퍼가 너무 좋아. 프랑스만큼 좋은 슈퍼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진짜 꼭 가야 돼. 한국 사람들 다 취직시켜야 돼. 예스만 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취직시켜줄 수 있는데 켈리야 너 무조건 한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점점점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돕는 거가 되네요. 내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키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집에 지금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와 있거든요. 정말요? 네. 지금은 두 가정이서 이제 세 가정 정도 있을 때고요. 이제 다른 가정들이 또 많은 사람을 봤는데 학교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이제 레스토랑이 비어 있는 게 있어서 학교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산불 어디다도 좋으니까 1%만이라도 기부합시다. 진짜 만 원도 괜찮아요. 2만 원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은 많이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부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밖으로 옮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꿀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의 선한 영향력을 담고 싶네요. 오늘 회장님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신 힐이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안녕. 뿅.